냉방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는 800m, 수심은 1에서 1.5m로 삼척시청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백사장이 넓고 수심이 얕으며 경사가 완만해 삼척 제1이 해수욕장으로 불리며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근 초당동굴에서 흘러나오는 마업천의 맑은 담수와 바닷물이 엇갈리는 곳으로 담수욕도 즐길 수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해수욕하기에 참 좋은 곳이지요. 해변 오른쪽에는 작은 섬 같은 산이 하나 있는데 높이 54m의 덕봉산입니다. 군사지역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데크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정상쯤 전망대를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해변에서 덕봉산으로 가는 길은 마업천이 흐르는데 그 위로 구름다리를 놓아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조개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가끔 맨손송어 잡기대회 등 여러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랍니다. 근처 주민들인지 여행객인지 확인은 못했으나 투망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고기를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가슴까지 잠기는 곳에 들어가 낚시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변에 조개가 많이 묻혀 있어 희서철이면 바다 조개 줍기 대회가 열리며 바닷물과 담수가 교차하는 곳에서는 맨손 송어 잡기 대회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됩니다. 백사장 끝은 바위로 둘러싸여 반달 모양을 이루며 뒤편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가 있어 삼림욕을 겸할 수 있으나 송림보호구역이라 소나무 숲에서는 야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당장호 관광지 등과 함께 1980년 이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주변의 덕봉산과 은어 민물 낚시로 유명한 마업천, 죽서루, 초당동굴, 매평계곡, 한선굴, 신라미송마을 등이 있습니다. 내륙 쪽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덕봉산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덕산해수욕장, 왼쪽이 맹방해수욕장이고 더 오른쪽이 함행방해수욕장, 더 올라가면 상맹방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곳 해안선 길이만 6.5km에 이를 정도로 긴 해안입니다. 주말에 여행하실 때 이곳에 오면 인근의 삼척항과 동해항이 가깝고 유명 해수욕장이 많아 가족과 주말 여행에 최적인 곳입니다. 답답한 마음 풀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빗전을 때리는 곳 바다 보기에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영상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